입장. 네, 여러분의 하루 속에 멋진 신랑과 아름다운 신부가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인공께 다시 한번 큰 함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입장이 완료될 때까지 아낌없는 박수 부탁드리고요. 신랑 신부들. 네. 자, 서로 마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박수로 이렇게 입장이 완료가 됐는데요. 오늘 예식에 이어지는 순서는 맞절 순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마주 보고 계신데요. 맞절은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맞절. 자, 이제 신랑 신부 한 걸음 다가서 주시고요. 붙어 주시고 화객분들을 향해 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혼인서약 순서입니다. 혼인서약은 신랑 신부에게 신랑 신부가 직접 서로에게 글로 준비를 했거든요. 낭독도 직접 하니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읽어주십시오. 신랑 이재민과 신부 권은주는 누가 되는 어머니가 참석하신 하객님께 감을 사역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무대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장 소중하고 멋진 무대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세상 가장 소중한 당신이 저를 평생의 동반자로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 앞에서 사랑으로 무대해주신 당신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남들과 비교하거나 주변 실수하는 모습도 너무나 재밌고 아름답습니다. 자, 이제 두 사람이 서약을 했는데요. 두 사람 사랑을 확인하는 예물 교환 순서가 이어지겠습니다. 예물 교환은 모두 뒤쪽을 바라봐 주시면, 아, 잠깐만요. 인정하지 말고요. 아, 또 멋진 톡시도를 입은 우리 친구는, 네, 신부의 조카인 권이혁 군이 반지 전달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아주 중요한 역할인데 여러분 큰 박수와 환호로 오늘 이혁군을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혁군 들어와주세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나오네요. 우리 이혁군은 정말 이런 분위기를 즐기는 것 같아요. 먼저 우리 수장님이 해주시고 우리 이혁이 잠깐 이쪽으로 올까요? 이혁이 잠깐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자, 여기 잠깐만 입장. 자, 해주시고 저한테 주세요. 네. 신부님 거 맡기고. 이혁이 잠깐만 들고 있을까요? 네. 자, 신랑님.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부님, 네. 신랑님, 잠깐만요. 그렇게 멋없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프로포즈는요, 오른발, 그렇죠! 아, 우리 사장님, 센스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사랑해라고 큰 소리로, 야외입니다. 큰 소리로 외치면서 전달하겠습니다. 신랑님. 은지야, 사랑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어나 주시고. 우리 이혁이 이제 미모한테 붙일까요, 다시? 네. 아, 아직 끼고 있나요? 나두고 우리 아내가 우리 이혁이는 이제 자리로 갈까요? 엄마한테 갈까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오는 보세요. 주인공 능력이 있어요. 이쪽으로 가잖아요. 자, 우리 신부님은요, 나도 사랑해라고 외치면서 전달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부부가 됨을 선언하는 성혼 선언이 있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주례 선생님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번 순서는 신랑 신부가 조금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신랑 신부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이신데요. 성혼 선언은 신부 아버님께서 직접 선언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아버님께서 또 이렇게 조금 네, 아버님 마이크를 잡고 조금만 앞으로 나와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랑 신부는 아버님 좀 바라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부 아버지 권영민입니다.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많은 내빈 여러분과 가족 친지께 양가를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 사람의 인연이 하늘에다 이제는 부부의 열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의 행복한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성혼 선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성혼 선언문. 신랑 이재민 군과 신부 권은주 양은 그 일가 친척과 내빈을 모신 오늘 이 자리에서 일생 동안 벼락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합니다. 이에 두 사람의 혼인이 진실하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앞에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2019년 10월 13일 혼주 대표 권영민.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아버님의 선언을 두 사람은 부부가 되셨습니다. 아버님께서 성원을 선언해 주셔서 더 뜻이 깊은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두 사람 결혼을 축하하는 축사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신랑 측, 신랑의 회사 동기였습니다. 김재중 군을 박수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복하니까요. 하지만 성령